여기 교재 한번 이제 8페이지에서 한번 교재 한번 중요한 거 한번 밑줄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한번 시험 문제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긴 안 나옵니다. 나 먼저 8페이지에서 중계. 자, 중계는 3요소. 자,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자, 쭉 가다가 중간 정도에 그 밖의 원리. 꼭 요걸 빼먹으니까 혹시 시험장에서 그 밖의 권리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중계업이라 해놓고 이제 엉뚱한 소리 중계. 중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오니까 출제원들도 심하게 좀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중계 대상물. 자, 그 물건을 가지고 와야 중계가 되고 요 물건이 없으면 정말 중계가 아예 안 됩니다. 토지 건물 같은 게 중계 대상물.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 와서 이제 사고 팔고 매매 그러니까 여기 매매에서 이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 맨날 갑을 해갖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바꾸겠다 교환. 자, 현실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민법도 하나 나올까 말까. 매매는 두세 개 나와도, 자, 그럴 겁니다. 자, 임대차가, 자, 시험 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실무에서도 임대차. 자,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뭔가, 요거 이제 정확하게 꼭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됐을 때 우리한테 이제 많이 또 설명 부탁하니까 한번 신경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밖의 권리의, 요 그 밖의 권리만큼은 꼭 박스나 밑줄로 한번 잘 해 놓으시고요.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자, 어디 가서 아예 그냥 찾기가 어려울 건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밖의 고리다 모두 집어넣어놨습니다. 요 그 밖의 고리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 물권은 여기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막 소유권, 점유권 다 들어있을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 그리고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 알선. 알선은 누가 한다고요? 개업이.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알선하게 될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매 금액 3억을 맞추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알선하는 거 조금만 깎아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올려서 좀 씁시다. 자, 그래갖고는 나 아예 못 사라고 이제 해서 이제 알선을 해줘야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게 이제 알선입니다. 자, 먼저 가를 2번 이제 중계. 자, 그래서 이제 중계 요소에서 자,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자, 따로 이제 써놨습니다. 자, 먼저 법정 중계 대상을 좀 더 이제 간단하게 배울 거니까 여기는 자세히 안 봐도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권리의. 자, 여기 권리가 이제 매매나 앞에서 보셨던 교환이나 임대차. 다 권리입니다. 그 밖의 권리. 한마디로 그냥 권리 그려놨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요소리였습니다. 다음 이제 득실 변경 완화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그 판례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8페이지 이제 마지막에 판례. 뭐 이런 판례는 우리 중개 용어 중에는 가장 중요할 겁니다. 준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하게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당권 중개 대상이다. 토지랑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중개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 민법에서 이제 저당권은 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볼 겁니다. 뭐 저기 끝에 가보니까 이제 금전 소비대자의 부수에서 알선했다고 해도 중개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토지나 건물은 중개 대상물 그걸 대상으로 하니까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자, 9페이지에서 디귿법. 자, 가끔씩은 요거 되게 안 되게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런 문장은 많이 들어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 민법에서 배우게 될 건데 자, 먼저 자, 상속권과 그 아래 보시면 두 번째 법정 지상권.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 자, 지상권은 합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법정 지상권은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에 다 정해놨으니까. 305조, 366조. 자, 임모. 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이제 배우실 겁니다. 자, 그 법에다가 정해놨으니까 합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법으로 그냥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철거 못해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우리 실무에서도 저 뒤에 가서 이제 법정 지상권이 뭔지 간단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안 돼. 여기 이제 되고 안 되고만 좀 신경 써 놓으셔야 됩니다. 저당권은 된다고 했는데 법정 저당권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다 가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차임을 2년분 연체했을 때 2년분이나 두 번이 아니라 2년분 연체했을 때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압류하게 되면 법정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차임만 연체되면은 법으로 저당권이 성립된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합의가 됐습니까? 아니요. 합의가 안 되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를 볼 수가 아예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줄에도 이제 민법에서 이제 점유권 배우실 건데요. 자, 사실상의 지배. 지배만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성립하지. 거긴 무슨 합의를 봤습니까? 합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유권도 사실상 지배다 보니까요. 얘도 법적 물건이다 보니까 중개가 된다는 데다 법률행위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표시, 뭐 청약과 승낙. 우리 매매처럼 임대차처럼 그래야 이제 중개가 되는 거지. 여기는 안 돼. 자, 이유는 안 물어볼 거니까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저 끝에 보시면 경매. 법원에서 경매합니다. 이건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소유권 넘길 수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공매, 자산관리공사계입니다. 경매, 공매. 자, 뒤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공용, 수용, 그 다음에 환매도. 환매권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환매권에 이전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는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뭐 요거 이제 다 권리들 다 배우실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자, 어떤 경우 이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도 가끔씩 시험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지금 이제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에서 중개대상, 이렇게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 이렇게 중개대상인 권리가 된다 안 된다. 자, 먼저 자, 중개대상 이다 아니다 한번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대상에 들어간대요. 들어간대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완벽한 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소유권.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당연히 중개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유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은 이제 사용. 자, 우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사용. 그다음에 수익. 자, 빌려주고 이익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직접 쓸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전세, 월세 이런 것들이 수익이고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더 떨어지기 전에 뭐 하겠다? 처분. 이런 종합부동산세도 부담되고 하니까 팔아치울 거야. 이것도 이제 처분도 뭐요? 소유권의 한 내용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얼마든지 요 소유권은 중개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자, 그럼 보통 이제 우리 매도원 쪽에서 막 비싸게 요거 팔려고 할 겁니다. 3억 안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 매수는 이제 한 2억 5천에 막 살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억. 그리고 자, 2억 5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겠다고, 팔겠다고 3억. 근데 우리 매수인 쪽에서는 2억 5천으로 사겠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서로 좀 양보를 좀 시키고요. 좀 내려주세요. 조금 좀 올려서 사세요. 이래갖고 어떻게 사겠냐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2억 8천 정도로. 자, 둘 다 법률행위가 가능하잖아요. 자, 매도인 팔겠다. 청약. 그 다음에 매수인 쪽에서는 사겠다. 자, 승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억 8천에 뭐가 됐을 때, 계약이 성립됐을 때, 이렇게 계약이 성립됐을 때, 자, 소유권도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팔 때 이제 처분 많이 할 때, 요 처분할 때 이제 거기서 의사표시해서 이제 맞춰주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금액 좀 낮춰서, 금액 좀 올려서, 얼마리요? 2억 8천으로 합의를 봐서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되면은 뭐를 받는다고요? 보수. 수익권 이전할 수 있잖아요. 매도인도 의사표시가 되고 매수인도 의사표시가 되고 서로 합의를 봐서 여기 이제 알선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 맞춰서 2억 8천에 계약이 성립되면 여기다가 이제 0.4를 곱해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권이 이전되면서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 중개상 되죠. 중개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자, 소유권 말고 이제 무슨 물건? 용익물권도. 자, 용익물권에는 딱 세 개가 있습니다. 사용과 그리고 수익. 그러면 사용과 수익만 떼서 줬고요. 처분권은 누가 갖고 있고? 그죠? 매도인이 그대로 갖고 있고 입니다. 자, 민법에서 다 배우실 겁니다. 용익물권. 자, 물권은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용익물권도 몇 개? 딱 세 개. 자, 먼저 첫 번째는 뭐가요? 지상권.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지상권.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권? 지역권.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그다음에 디귿번에 여기는 전세권. 전세권은 이제 실무에서 많이 하게 될 거니까요. 전세권 문제가 두세 개 나올 거고 그냥 지상권도 한 문제 나올 거고 지역권도 한 문제가 나올 거고 이런 것들 얼마든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지상권도 이제 세부적인 것도 이제 안내긴 할 건데 자 먼저 자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토지 소유권자가 바로 누구요? 토지 소유자가 바로 갑. 그러신 거 토지 소유권자가 바로 이제 갑인데 요 땅 좀 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토지 소유권자가 뭐요? 나는 내가 사용 안 할 거예요. 사용 내가 안 하고 그리고 이익도 내가 안 보고요. 대신에 이제 요 분은 처분권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이 있지만 거기도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땅을. 누가? 을이. 이제 요 분입니다. 요 을이 이제 지상권. 토지 위에다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지상권. 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둘 중에서 이제 요 지료를, 토지 사용료, 토지의 사용료, 이렇게 사용료 맞출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연 얼마로 할 건지, 매월 얼마로 할 건지, 요 지료를 합의를 봐주면 그 금액에다가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상권. 우리 지상권자가 도대체 이 땅을 빌려다가 뭐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권의 목적물은 딱 세 개.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짓겠죠. 뭐, 건물. 자, 건물 이제 건축할 거고요. 자, 이 건물은 이제 이 건물이 견고한지 안 한지, 이거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견고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기간을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응사고 치지 말고. 아주 큰일 납니다. 경관 건물인데 10년만 쓰겠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최소한 경관 건물은 뭐라고요? 석조, 석회조, 연하조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목조만 빼면은 거의 여기 들어갑니다. 몇 년? 최소한 30년 최단기간입니다. 30년 최소한 30년 이상으로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도 안 해준다고요. 요거 20년, 10년 그러면 요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견고하지 않아요. 견고하지 않아요. 목조. 그러니까 요 기와집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목조 정도가 됐을 때가 얼마라고, 견고하지 않으면 반토막 얼마? 15년. 그러니까 우리 중개 실무하실 때 요 기간을 잘 맞추시라는 겁니다. 이거 강행 규정 절대로 합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짧아도 30년. 아무리 짧아도 여기는 15년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야지. 기간 정할 때 사고를 쳐놓으면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돈을 다 돌려주려고요. 지금 계약금 막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입니다. 우리가 이제 3천만 원 물어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은 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공작물, 뭐 창고 같은 거 이렇게 공작물. 공법에서 다 배울 거예요. 뭐 차고 이런 것들 이제 공작물, 뭐 이런 공작물, 비닐하우스 같은 거. 공작물은 얼마라고요? 얘는 5년. 이제 5년 정도. 그냥 최소한 얘도 5년 이상으로 해야지. 아무리 창고라고 하더라도 5년 이상이지. 요걸 또 3년, 2년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용 사고. 합의를 봐도 아예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목은. 자, 수목도 뭐 경관 수목, 경관하지 않는 수목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수목만큼 항상 얼마라고요? 나무도 지배하겠잖아요. 요거는 30년. 자, 무조건. 남은 어떤 종류가 됐건 30년 이상으로는, 이상으로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게 지상권에서는 최장이 아니라 뭐라고? 최단. 가장 짧은 최단 기간을. 요건 아예 그냥 강행. 요건 국가가 아예 강행 규정에 강행하겠다고 해서 강행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의를 봐가지고 요거 20년만 합시다, 10년만 합시다, 나무 20년만 합시다. 아주 사고 쳤다고 합니다. 이거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응 사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등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등기 자체도 아예 안 되니까 합의 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 돼. 큰 문제가 된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지료가 있겠죠. 갑니다. 지료 이제 그러면 우리 지상권자는 지료를 꼬박꼬박 잘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몇 번인지 아니면 몇 년인지 보셔야 되는데 얼마 정도 지료가 연체가 되면 지상권, 토지 소유권자가 소멸, 나가라고 건물 싸주고 나가라고. 건물 압류에다가 경매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라고 내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이상 연체됐을 때 2년분 이상입니다. 어차피 뭐 30년 갈 거니까요. 얼마? 2년분. 매월 받으면 24번. 그러니까 여기도 연체가 됐던 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연체가 된 거, 내에도 연체 수는 계속 센다는 겁니다. 계속 세고 있습니다. 깜빡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3개입니다. 어디 휴가 가가지고 또 안 내면 거기도 연체. 이런 식으로 다 셉니다. 2년분, 이렇게 2년분 이상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 지상권은 소멸을, 그러니까 소멸 청구 당해서 조용히 건물 싸들고 나가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멸 청구가 될 거니까요. 요거 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금액으로 보겠죠. 라고 정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제 기간 정하는 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0년 정말 됐습니다. 30년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건물 소유권자는 을이잖아요. 그러면 갑한테. 누구한테요? 건물을 사가라.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 팔아라. 이게 뭐라 합니까? 매수 청구. 매수 청구라고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년 지나고 났을 때 건물 사가세요. 건물 팔아오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남재 구조고 그리고 용도도 아예 안정했을 때는 딱 15년 정도가 될 거니까요. 기간은 안정했을 때는 최단 기간입니다. 근데 아예 뭐가 들어갈 건지 이렇게 아예 안정했을 때는 딱 15년입니다. 건물인지 수목인지 공작물인지 아무것도 안정했을 때는 뭐라고요? 15년. 그 15년 기간 정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권자 이렇게 지상권 성립했을 때 요 반제 토지 소유권자고 누가 지상권자 지료 맞추는 거 요걸 왔다 갔다 하면서 연 1년에 천만 원씩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지료 맞춰주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보수를 곱해서 임대차 보수를 곱합니다. 보수를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실무하실 때도 정말 등기까지 요거 등기까지 돼야 됩니다. 합의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럼 지상권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등기. 그럼 등기상 증명서 떠들어 보면 여기 지상권자가 누군지 지상권자 우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필수적은 아니래도 지료가 얼마인지도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건물인지 공작물인지 이런 게 조목조목 등기상 증명서 떠들어 보면 모두 다 뭐한다고요?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태는 비슷한데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임차권. 이건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임차권은 정말 불안합니다. 임차권. 만약에 토지가 누구한테 팔리면요. 병한테 이렇게 매매가 되면은 매매는 뭐를 깨뜨린다고 합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럼 나중에 주인 달라졌다. 그럼 한 10년 쓰기로 했을 건데 이건 이제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주인이 달라지면 병이 너 나가. 나가 그럼 뭐합니까? 조용히 보따리에서 와서 건물 싸들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임차권. 예를 들어서 요걸 이제 등기가 안 됐을 때는 형태는 비슷한데 뭐라고요? 임대차. 나중에 매매가 임대차를 깨뜨리니까 조용히 여기는 싸들고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상권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매매가 이렇게 성립됐을 때 뭐가요? 관습법상에 뭐가 또 성립합니까? 관습법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서 여기도 30년이 오래 더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들은 이제 계속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고 연체만 안 되면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관습법상 또 매매가 성립하게 되면 이런 지상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성립했을 때는 관습법으로 지상권이 성립되면서 최단 기간은 똑같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역권 전세권 아니니까요. 지역권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권은 토지와 요 토지하고 뭐가요? 토지가 이제 뭐를? 편익을. 여기 사람 절대 개입이 안 됩니다. 토지하고 토지가 뭐예요? 편익을. 그러니까 한마디씩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건물 등을 소유. 여긴 정말 소유입니다. 지상권자는 건물 등을 소유하는 권리고요. 남의 땅을 빌려다 건물 짓습니다. 지상권자가 건물 알 수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권은 편익. 토지하고 토지가 편익을 주고받습니다. 맹지니까 그러겠죠.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등기법에서도 이런 거 거의 시험 문제가 등기 어떻게 하냐고 거기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권자가 가질 서류, 우리 지상권자가 가질 서류 이런 것들은 서류를 알아야 등기가 되니까 이것도 설명 못하면 안 된다 고 소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하고 토지니까 토지가 이제 두 개입니다. 갑의 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토지. 그럼 이제 A 토지하고 이제 B 토지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편익을 받는다고? 땅하고 땅. 땅하고 땅이지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이거 특수지역권입니다. 인용권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주민들이 야산에서 뭐 산짐승이라든지 버섯캐는 거 이게 바로 인용권입니다. 인용권. 그러니까 사람 편입하는 것은 아예 따로 있으니까 지역권하고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주는 시입니다. 지역권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비소지를 한번 잘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뭐 A 토지. 갑의 토지는 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4m 이상만 접하고 있으면 모두 돼요. 건물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땅이 문제가 됩니까? 네, 답답하고 아주 복잡한 땅, 바로 B 땅입니다. 그러면, 옆에는 또 C가 있으니까, 바뀌어서 이제 아이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옆에는 또 D구, 또 그 옆에는 또, 여기도 도로도 없습니다. E구. 내려다 보니까 아예, 요 B는 뭐가 됐다고요? 고립이 됐잖아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두 개 토지하고 이제 두 개 토지 사이에서 이제 관계인데, 자, 누가 불편합니까? 편익이 누가 필요합니까? 얘는 안 필요합니다. 누구요? 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B토지, 요 B토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A토지가 뭐를 좀 대주면요. 요 도로만 이렇게 대주, 여기 이제 도로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도로만 만들어주면 얘도 도로가 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보가 되면 누가요? 5분도 이제 우리 비토지도, 자, 우리의 토지도 뭐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건물. 건물을 건축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자, 그럼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합의를 볼 건데요. 자, 하나 땅은 이제 두 개 땅인데, 하나는 승역지고, 요 승역지고 이제 하나 땅은 무슨 땅입니까? 요역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승역지, 요역지, 요게 이제 이런 문장 고르실 때 갑자기 헷갈리면서 상당히 좀 골치 많이 아플 겁니다. 근데 승역지, 요역지 이런 거 아예 모르십니다. 토지, 토지 둘 다 토지가입니다. 토지가 편익을 받는 거지 사람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고 했습니다. 나 먼저 지역권, 예, 지역권 설정을 뒤로부터 가면 편합니다. 승낙을 해주는 토지가 뭐 승역지. 그러니까 이 앞에 토지가 승역지인가 이게 요역지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역지는 지역권 설정이 무한 토지 필요 요 필요하다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지역권 설정 통로가 좀 필요하다고 필요한 토지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요거는 요역지. 그러면 A 토지가 승역지인가 요역지인가, B 토지가 승역지인가 요역지인가.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요 정도만큼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민법도 나올 거고 요건 등기법에서도 자꾸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어느 땅에다 또 등기하냐고. 등기법에서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우리가 등기까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통로만 이렇게 확보가 됐고요.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아예 사용 승낙서입니다. 이런 거는 등기 안 돼 있으면 지역권이라고 아예 안 해요. 여기입니다. 도로는 있을 겁니다. 아예 다릅니다. 여기 이제 등기까지 모두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A 토지가 무슨 토지입니까? 통로 나가라고 뭐 한다고요? 통로를 내준? 승낙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승역지. 이건 이제 승역지라고 합니다. 승역지. 그리고 정말 엄청 통로가 필요하네요. 불편하네요. 이겁니다. 이거 맹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못 뜨고 있으면 맹인 그러잖아요. 땅도 아예 도로가 없으면 요 도로가 이제 눈이나 다름없습니다. 통로가 없으면 맹. 다 막혔다고 얘기입니다. 포위됐다고 얘기입니다. 뭐 주위토지 통행법에서도 나올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토지가 통로가 이렇게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무슨 토지라고? 필요. 필요하다. 얘가 요역지,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그래서 토지가 이제 두 개인데 앞에 거는 승역지가 되고요. 자, 뒤에 거는 뭐가 되고? 요역지가 되고. 자, 요역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토지 편익인데, 자, 편익인데 꼭 주의하시게 아까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를 했을 때. 요거 등기까지 돼야 됩니다. 합의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통로 내주면서 요것도 이제 월 100만원 정도로 합시다. 요것도 지료. 이렇게 지료 맞춰주는 겁니다. 얘는 그냥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뭐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요건 최단 기간과 관련도 없습니다. 월 100만원 주기로 아예 합의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봤을 건데, 등기를 해야 될 건데, 어느 땅에다 등기하냐고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등기법에서는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두 개 땅에다 다 안 합니다. 자, 승역지 아니면, 자, 요역지. 어느 땅에다가요? 네, 요런 이제 우리 물권에서 요게 제한 물권, 제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지역권이나, 아니 또 지상권도 그런데 제한 물권. 그러면 토지도 제한되는 토지. 통로 내주다 보니까 소유권을 좀 제한받는, 이렇게 제한물권이다 보니까 제한되는 토지, 그러니까 신경 써보시면서 이제 정리 안 하시면 어렵습니다. 제한되는 토지, 통로 내주다 보니까 소유권을 좀 제한받는 토지, 그 토지에다가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서류가 들어오니까 한쪽은 촉탁으로 등기합니다. 어느 땅일까요? 바로 제한되는 토지, 제한되는 토지니까 요역지가 아니라 승역지, 승역지. 요게 제한되잖아요. 통로 내주다 보니까 원래 100평인데 통로가 한 20평이다 보니까요. 소유권 내 마음대로. 물론 이제 통로 같이 쓰기는 할 건데 불편하잖아요. 무슨 토지라고요? 제한되는 토지. 제한되는 토지니까 승역지에다가 여기다가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땅이라? 요역지가 아니라. 여기 이제 서류가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요역지만큼은 등기관이 촉탁으로 해서 등기해라. 여긴 촉탁으로 넘어가는 거지,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지, 신청은 승역지에다가, 여기다가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역권에서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막 나올 겁니다. 저기 뭐 담보물권에 막 부종성이 있다네, 수반성이 있다네,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민법에서는 반드시 꼭 나온다는 겁니다. 모르고 어떻게 할 거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권리 의무 관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어디다가 하나. 이런 게 이제 출제가 아주 단골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아야 설명을 하지. 이런 소리였습니다. 한번 좀 신경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용익물권 말고 이제 담보물권. 근데 담보물권에는 유치권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질권도 있을 건데,
담보 물건은, 자, 담보 물건에서는 유치권하고 실권을 그냥 먼저 여기는 좀 빼야 되고요. 저당권. 자, 저당권. 자, 저당권도, 요 저당권도 토지나 건물을 이렇게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중개를 상물 다루는 권리니까 여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저당권하고 약간 유사할 건데 근저당권. 그 다음 이제 요 저당권 친구 담보 가등기. 저기 특별한 법에 가면 담보 가등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가등기부터 먼저 해놓고 담보 목적이긴 한데 나중에 청산하고 등기까지 넘어가는 거. 소유권자가 아예 가져갈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담보 가등기 등 이런 권리들은 얼마든지 중개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대상이 안 되는 것들도 이제 신경 좀 써보셔야 됩니다. 자, 대상이 안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점유권. 아직은 조금 안 배우시긴 하셨을 건데, 점유권은, 점유권이 이제 그냥 사실상의 지배입니다. 요건 뭐 적법을 아예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지배인데, 자, 물건을 아예 빼앗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요것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유권을 성립시킵니까? 아니요. 하여튼 남의 물건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하여튼 사실상으로 뭐만 하고 있으면요.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사회평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인데 요게 이제 법으로, 자, 법으로 아예 정해놓은 뭐라고요? 이거 법정 물건. 지배만 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물건이다 보니까 법률행위가 돼요, 안 돼요?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배만 하고 있으면 그거 점유권이야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법정 물건으로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 자체가 아예 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상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좀 맞춰라, 전세금 좀 맞춰라, 그리고 자, 월세 여기서 이제 뭐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변제기는 언제고 이율은 얼마고 위약금 얼마고 이런 거 다 합의 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를 볼 건데 합의를 볼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쭉 오다가 보면 지상권은 되는데 뭐요? 법정.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도 될까요? 안 될까요? 법정 지상권 안 돼요. 여기는 법으로 성립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법정 지상권도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법정 지상권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지상권이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놨다. 나 금방 여기서 봤네요. 이건 합의로 성립했는데 여기는 합의로 성립하지 않아요. 나 먼저 항상 조건이 먼저 첫 번째 토지 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건물. 갑 토지 위에 누구요? 갑의 건물이 먼저 첫 번째 건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고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갑이 좀 돈이 필요하니까요. 두 번째, 자, 1월 말고 2월 정도에 저당권,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됐는데 대출 이자를 계속 안 내네요. 자, 세 번 정도 안 내면은 요걸 이제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경매를 넣어버립니다. 자, 은행은 아예 많이 안 봐줍니다. 왜냐면 이제 막 배당 요구 종기를 막 3개월 있죠. 거기다가 또 매각 공고 해야 되죠. 매각기를 잡히죠. 한 번 정도 막 유찰되죠. 이러다 보면 막 6개월 그리고 막 9개월 엄청나게 기간이 엄청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대출이자 계속 안 내게 되면 채권 최고액도 막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죠. 매각기일 때 낙찰자가 나오면 잔금 내라고 또 1개월 막 이런 것도 이제 경매에서 배우실 건데, 그리고 또 잔금 내고 나면 또 배당할 때도 한 1개월 이러다 보니까 1년은 벌써 지나가고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눈덩이처럼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경매를 신청하겠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당권 실행되면 이제 결국에 이제 낙찰자가 올 겁니다. 을. 그럼 이제 한 3월 정도 됐을 때 경매가 실행돼서 바로 낙찰자. 요 낙찰자가 와 있다는 겁니다. 낙찰자. 했을 때 갑의 건물은 철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막으려고 이제 뭐가 성립한다고요? 요게 이제 366조에. 이런 조건만 성립하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낙찰자는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그입니다. 낙찰자는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된다고. 자, 국가가 철거를 아예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민법 366조에다 정해놔서 법정지상권 조건이 충족되니까. 자, 충족되니까 여기는 건물 철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둘이는 지상권 합의를 본 걸로 땅 빌려줬다고 아예 그냥 땅 토지 소유권 내놓고 건물 철거 막아주면서 건물 계속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 갑이 이제 계속 뭘요? 사용을. 그리고 수익을.
땅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긴 했지만 토지를 사용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보통 웬만한 건물 다 경관 건물이니까 잔금 치르면 30년이 새로 간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토지 소유권자들 뭐만 줘버린다고요? 지료. 물론 이제 지료가 2년분 연체가 되면 적약은 이제 똑같아지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는 치료받고 그리고 30년을 참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고요. 법정지상권입니다. 둘이 지상권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하고 아예 똑같이 그죠? 남 땅 빌려다가 건물 지었잖아요. 자, 그런 거하고 똑같이 봐서 그냥 지상권이 성립된 걸로 법으로 아예 법률 규정을 통해서 법으로 지상권이 성립된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병이랑 우리 개업공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이건 법에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됐던 거지 이걸 합의를 어떻게 보냐고. 자, 이러니까 지료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지료 합의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지료도 이제 법에서 둘이 먼저 합의 봐라 안 되면은 감정가 5%나 7%를 지료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밀리면 2년 만에 나가. 정말 2년. 요거도 먹고 이제 2년 전연 하면서 이제 요거도 먹고 나가게 될 겁니다. 2년분이나 연체됐으면 요거도 먹고 쌀 들고 나가야 되겠죠. 여기 바로 이제 법정지상권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법정지상권. 자, 대신 이제 반대로 이제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없었고요. 여기 이제 나대지 상태에서 1번에다가 먼저 저당권을 이렇게 먼저 설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자, 뒤에 이제 2월에, 그러니까 2월에 이제 갑의 건물이 2월에 있었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주셔야 됩니다. 아, 건물 건축을 저당권 설정해 놓고 아무것도 없는 아재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저당권 설정해 놓고 그 후에 건물을 건축했었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도 요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이제 3월에 실행됐습니다. 자, 실행됐다는 게 대출 이자를 계속 갑이 안 내니까 은행 쪽에서는 우리 빨리 돈 받아야지 해서 이제 저당권을 실행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토지 주인은 바로 이제 누가요? 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을 때 위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여기도 건물 철거 안 돼.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면 우리 법정지상권 성립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경매로도 보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철거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비슷해 보여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건물 철거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철거가 된다 안 된다? 철거? 된다. 여기 철거 된다는 겁니다. 나 민법도 배울 거고 중개사법에서도 이제 배우게 될 거니까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민법이나 여기도 다 같이 시험문제 내볼 만합니다. 쭉 냈었다가 최근 또 안 냈었습니다. 여기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나 먼저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담보가치라고 합니다. 담보가치라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이 나 먼저 건축 없을 때 건축이 안 됐을 때 저당권이 1번이 먼저 설정됐다는 겁니다. 국민은행. 그러니까 돈 주는 국민은행에서. 자, 여기는 대출을 많이 줬을까요? 아니면 적게 줬을까요? 얘기입니다. 여기는 많이 줬어요? 아니면 적게 줬겠어요? 여기는 많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담보가치가 아주 높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든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값은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3억이면은 거의 3억에 가깝게 다 대출을 줬다는 겁니다. 한 2억 5천. 2억 5천 정도로 1억이 아니라 한 2억 5천 정도로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저당권 설정해놓고 그 후에 건물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냐고 합니다. 건물 보호를 해주면 갑은 좋겠지만 누가 다칠 수밖에 없나요? 은행. 이 건물 때문에 건물 30년 써야 된다면 땅값은 엄청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손해본다고요? 은행이. 자, 은행이 이렇게 손해보니까, 요거 좀 어려우실 건데, 은행이 손해보니까, 은행이 손해봐서는 된다, 안 된다. 여기 손해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철거되는 건물, 철거가 됩니다. 이거는 30년이고 뭐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다가 법정지상권 성립하네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거는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철거되는 건물이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이제 다 같이 사받다가 뭐요? 일괄경매라고 합니다. 자,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싸잡아다가 경매 신청할 때 이건 뭐 권리니까 그냥 은행이 알아서 하겠지만 난 그냥 싫어 그러면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거는 철거되는 건물입니다. 자, 대출부터 먼저 이빨 받아서 아예 다 빼먹고 건물을 왜 짓냐고. 자, 지어놓고 대출자는 왜 밀려가고 경매로 나오냐고.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건물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썼으니까 땅값은 높지 않았다. 은행이 대출 많이 안 해줍니다. 많이 안 해주니까 애초에 있던 건물이니까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도 건물 계속 붙여서 쓰게 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은행도 돈 빌려줄 때 이미 건물을 봤으니까, 이건 건부지. 건물 붙어있는 땅이니까 땅값은 높지 않았다. 대출 많이 안 해줬다. 법정지사고 인정해줘도 손해 안 본다. 안 본다. 자, 그러니까 법정지사고 여기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 하고 여기 딱 두 개만.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건물 있었다. 있는 경우는 정말 계속 쓰라고 하는데 건물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닫히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하로 건물은 지어놓고 대출자는 왜 밀려갖고 경매로 왜 나오냐고. 네가 이쁜 짓을 했냐고 얘기입니다. 도와줄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설명 좀 잘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매에서도 이제 우리 경매에서도 이제 우리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꽤나 될 건데 감정가 1%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1.5% 1%나 1.5%이면은 중개 보수가 지가 아무리 많아봐야 0.9%입니다. 그것도 말만 0.9%지 주택에서는 2억 정도만 되면 여기 0.4밖에 안 됩니다. 0.4.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얼마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매 감정가가 2억 그러면 1%면 200을 바로 받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면 300만 원을 바로 받습니다. 중개 보수보다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얼마든지 경매 물건, 자, 경매 물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땅도 정말 좋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낙찰 받아주고 보수를 중개 보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신경 좀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 봤을 때 이제 내가 뭐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냥 내가 그냥 직접 가서 쓰겠다. 자, 그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아놓고 옆에서만 계속 써주면 직접 거래가 아니니까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땅 팔아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개발까지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건물 같은 거 계속 지료가 나오니까. 지료가 나오니까 투자 대상으로도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뭐 참아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지료가 따박따박 나오죠. 그리고 2년분 연체되면 나가. 이것도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지료 안 밀리고 잘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한 30년 되기 전에 건물도 아주 이쁜 건물 딱 지어놓으면 30년 가면 매수 청구해서 건물 팔고 나가. 건물값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가라고 해서 매수 청구해서 내 보내고 내가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법정지상권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지상권은 되는데 요 지상권은 되는데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또 하나 있겠네요. 바로 자, 세 번째 저당권도 아까 봤었는데 법정저당권 요 법정저당권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가끔씩 내릴 때는 있었습니다. 법정저당권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저당권에서는 합의를 볼 건데 은행하고 이렇게 합의를 볼 건데 대출 얼마 해주고 이자는 얼마고 그 다음 위약금 얼마고 이렇게 합의를 볼 건데 법정저당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거 2년분 2년분에 뭐가요? 차임이. 아까 이제 우리 지상권에서도 2년분에 이렇게 바로 차임이 연체가 되면 아까 이제 지료라고 했는데 차임이 만약에 연체가 되면은 법으로 저당권이 성립된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성립된 걸로 해서 이제 그 차임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경매나 이제 그 다음에 공매 같은 것은 중개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법원에서 알아서 팔겠다고 지금도 아마 우리 근처 아마 대전에서는 아마 거의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할 건데 경매 과정에서는 알아서 법원에서 매각 절차로 그 다음 잔금 치르면 소유권 법률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권리를 옮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예 합의가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자산관리공사 옛날에 성업공사라고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거 인터넷으로 이제 입찰 합니다. 공사를 통해서 자 바로 공매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것도 우리 개업공사가 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상속도 요 상속도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아들한테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상속될 건데 요거는 법률 규정입니다. 하여튼 무슨 법률 이런 것들 나오면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이건 나중에 다 배우십니다. 187조 하면서 배우실 겁니다. 이런 것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증여도 된다 안 된다. 증여는 무상. 증여는 무상이다 보니까 요 무상은 줘버리면 되니까요. 중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중개사무소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다 보니까 증여는 중개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거민 부동산 거래신고도 안 하고 시군구청에 가서 증여계약서 이거 등기법에서도 나올 겁니다. 증여계약서 가지고 가가지고 뭐 거민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증여자 누구고 수증자 받는 사람 누구고 해가지고 서로 그냥 합의고서 너 가져 이랬던 거니까 중개사무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매매처럼 아주 복잡하고 금액도 복잡하고 했었을 때나 와서 사고 팔고 부탁하지. 야, 이거는 올 수 있다 없다? 아예 없다. 뭐 수용이 될건 판결이 될건 중경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아예 없다. 자, 신경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가끔씩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쭉 내려와서 이제 9페이지에서 중개 본질, 자, 가로 2번에서, 자, 중개는 법률행위인지 사실행위인지, 그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중개는 사실행위.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자,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중개자재는 이제 사실행위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질문이니까, 동그라미 2번 사실행위. 자,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이. 자, 중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권리 의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자, 신경을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런 판례가 이제 계속 우리 시험 문제 쭉 19, 20, 21에 나왔었다가 28에 나왔었고 29에는 안 나왔었고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또 내볼 만한 게 바로 이제 3번. 요 3번 같은 것은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중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건지 주관적으로 볼 건지 중개행위는, 중개행위는 뭘로 볼 건지 이런 판례들은 시험 문제감으로 자주 언급합니다. 자, 꼭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번 쪽에서 이제 다른 걸 이제 쭉 한번 봐도 괜찮고, 네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 보이네요.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그러니까 중개행위는, 오로지 뭘로 본다고요? 객관적으로만 봅니다. 자, 주관적으로 아예 안 봅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객관. 객관적으로만 보는 거지, 주관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자, 거기만큼은 꼭 밑줄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자, 중개를 주관적으로 본다. 자, 그러면 아예 X입니다. 자, 중개는 오로지 뭐라고요? 객관. 자, 매도 매수인하고, 여기도 이제 우리 개업공사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제3자,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중개는 객관적. 객관적이지 다른 것으로는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중개업. 자, 중개업은 네 가지 요소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와서 중개를 부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뢰. 자, 의뢰에다가 1번 정도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반드시 뭐를 바라니까 보수. 자, 보수에다가는 꼭 박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수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예 아닙니다.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를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업으로. 자, 요거 간단한데도 시험 문제는 오히려 중개업이 더 많이 나옵니다. 중개보다도. 이제 업이 되면 교도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가 되면은. 자, 중개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업으로. 업에다가 꼭 박스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조도 이제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니다. 자, 의뢰 없이는 절대로 중개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와야죠. 누가 와서 토지를 팔든지 사겠다고 하든지. 했을 때가 이제 중개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요? 보수. 자,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건 무조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를, 보수를 받았을 때, 고수입니다. 내용은 뭐 크게 볼 만한 건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자, 11페이지에서 3번 중개를, 그리고 자, 업 옆에다가 4번이라고 한번 써놓으실까요? 자, 따로. 자, 중개를. 자, 네 번째는 뭘로 한다고요? 업으로. 자, 업 옆에다가 4번. 해서 이제 몇 가지 요소라고요?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꼭 있었을 때. 반드시 있었을 때가 바로 중개업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참고해서 우리 판례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아까 설명드렸던 우연한 기회에 정말 딱 한 번. 일회성에 그친 뭐 전세가 될건 매매가 될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거기다 꼭 일회성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이 아니다. 자, 중개업 옆에다가 X 해놓으시면 아주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판례들은 시험 문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많이 나왔었다. 자, 상식적이긴 해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뒤로 한번 옮겨보시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간중간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용어가 꼭 전체적으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부치.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군수를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바로 이제 작년도 문제 1번이 바로 요거의 답이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업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자, 부칙이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은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중개사무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 사무소하고 등록만 꼭 묻혀놓으실까요? 사무소 가지고 개업. 사무소 얘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신 분, 걔 또 허가 받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허가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등록. 자, 등록입니다. 거기 가로 2번에서 종류에 동그라미 3번에 나오네요. 부치.
거기 부칙이 바로 자격이 있다고 없다고 부칙이 자격이 없습니다.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칙까지도 개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람이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3번에 부치 그 아래다가 자격증 X 자격증 꼭 X라고 해서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사람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떠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시험장 갔다 오신 분이 누구다? 공인중개사 영업 판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영어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법으로 외국법은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아니다. 외국법으로 취득해봐야 그거는 공인중개사 아니요. 그 나라에서나 써먹어라 그럴 겁니다.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해서 이제 뭐를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 자격을 취득한 자. 뭐 합격하여 저런 건 이제 안 써 있으니까 그냥 자격을 뭐 하신 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하신 분, 이분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영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업무 수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조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자격증 따놓고 장롱 속에다가 고이 매셔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롱 면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뭐 한다고요? 소속대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제 가로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법인에.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을 뭐 한다고요? 포함. 그러니까 제외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함. 자, 포함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자, 공백에다가 제외 X. 자, 그러면 임원도 그리고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뭐가 맞다고요? 이다. 네, 응용해서 이다 아니다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아니다. 왜 틀렸냐고 자꾸 나왔습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자,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꼭 이다라고 기억하십니다. 포함되니까 다 이다. 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중점으로 뭐도 하고요? 수행도 하고, 자, 수행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에서, 거르기 와서 작성, 사장님 못 써도 괜찮습니다. 아, 그냥 사장님은, 아, 그냥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소속이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르기 와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아, 그냥 승낙 받아갖고 도장도 그냥 네가 찍어라.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종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많컷 쪽입니다. 중개보존 대바바 커피 타고 청소밖에 못합니다. 조시됩니다. 다음 이제 13페이지에서 여섯 번째 중개보존 반드시 뭐가 아닌 자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교육도 달라. 여긴 직무교육 3시간에서 4시간. 근데 저기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하고 똑같습니다. 28에서 32시간입니다. 4일. 4시간이라 4일 동안 빡세게 교육받아야 됩니다. 오전 오후 막 8시간씩 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다음에 소속하고 똑같은 문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여기는 꼭 박스 넣으시고 이 문장은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하여 그 다음에 중개사 업무에 대한 뭐요? 현장 안내. 맨날 운전만 하니까 현장 안내. 네가 하는 일 이거라고 아예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무도 개업 공사 업무를 뭐 한다고요? 단순하게 보조하는 자. 보조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된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면은 뭐라고요? 3학년 3반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중개 보조는 뭐만 한다고요? 보조만 하는 사람. 보조만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보조 외에는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문제가 이 용어가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우리 작년도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바로 여기는 용어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8회 정도 문제인데 한번 용어인데 옳은 것은 뭐네요? 조금 처음 해보시면 많지 않을 겁니다. 먼저 1번. 네, 이 문장이 자꾸 나왔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서 저기 공인중개사 좀 보세요. 4번에 이 법인가 저 법인가? 자, 뭐, 무슨 법이라고요? 외국법이 아니라 무슨 법? 이 법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법. 벌써 여기서 외국법에 따라서 여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약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고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국제법이 아니라고 저 앞에서 배웠구만. 자, 그래서 여기는 외국법에 따라서는 취득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아주 애매했을 건데 여기는 X 주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이렇게 유무에 관계없이 저런 문장은 안 쓰고 유상이게 무상이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또 약간 응용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중개업은 첫 번째는 잘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맞죠?
근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유무 그 무상도 중개업이다 요소입니다.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는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 보수를 받고 보수가 없으면 중개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유지 못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여기가 X. 좀 까탈스럽게 나온 형태입니다. 난이도는 A급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업공사의 법인의 사원으로서, 여기 잘 보실까? 이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 중에서 하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사원 그랬잖아요. 아까 가로, 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 중에서 하는, 근데 공인 중에서 하는 소속 공사가 아니다 그랬네요. 아니다. 아니다가 맞을까요? 이다가 맞을까요? 이다. 그 포함이나 제외를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이다, 이다 그래야 됩니다. 포함하니까 소속 공인주사 이다. 이 3번 정도 와가지고 여기서 많이 틀렸습니다. 3번 X 이다 그래야 됩니다. 옳은 거 지금 찾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조는 또 허전하죠. 개업 공인주사한테 소속된 근데 갑자기 공인중개사 로서래요. 중개보조니 공인중개사 로서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자 아니 이건 너무 엉뚱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로서면 소속이겠죠. 소속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로서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길목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응용해서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자, 이런 문장이 작년도에는 안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또 나와볼 만해. 바로 아까 보셨던 판례. 개업공사행위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던 중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주관적으로 보아.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 그렇게 틀리게 냈었다가 맞게 나왔죠. 객관적으로 보아. 맞잖아요. 사회통념상 거리 알선이나 뭐 뒤에 먼저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객관적. 검장 중요합니다. 자,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판단. 오로지 뭘로 판단한다고요? 객관. 객관으로만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이 바로 이제 또 틀리게도 나올 수가 있고 맞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5번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 조금 어려우실 건데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개사무로 뭐 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